어지러워. 안녕하세요, 난쟁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오늘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뭘 듣겠습니까? 정하세요. 빨리 정하시라고요. 정하시라고요.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 좋은 거, 나쁜 거. 아, 나쁜 게 맞네. 일단 나쁜 소식을 좀 알려드리면, 제 의자 작년 8월에 영상 올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의 지금 1년 정도 썼죠? 여기에 이 패브릭 안에 이게 이물질이 이제 껴가지고 안에 막 딱딱하게 굳었어요. 그래서 이걸 청소를 해야 돼가지고 내가 연락을 해봤는데 자기들이 추천하는 방법은 하판을 전체 교체하는 거래요. 그냥 싸그리. 근데 그 비용이 40에서 50 정도 든다고 대략적으로 말해줬습니다. 이게 얼마였죠? 159만원짜리 159만원짜리였는데 하판을 통째로 교체를 하려면 그 정도 가격이 든다고 해서 정말 슬펐어요. 그래서 굉장히 할까 말까 고민이었는데 아주 좋은 소식! 로지텍에서 터먼밀러하고 합작을 한 의자가 나왔어요. 근데 로지텍에서 연락이 와서 그냥 감사하다는 의미로 합작해서 이번에 출시된 그 의자를 광고를 맡기겠다는 소리도 아니고 그냥 준대요. 그래서 네? 그 가격이 있는데? 얼마짜리인데 그걸 그냥 준다고 해서 그냥 먼저 받았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굉장히 박스가 커요. 일단은 제품을 먼저 까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 오! 이렇게 열려. 오! 야, 이거 저리 가! 어디서 159만원짜리가 200만원 넘는 형님한테. 오! 오호! 야, 박스 까는 맛 조진다. 와, 미친, 뭐야, 이거. 와, 야, 빈박스에요, 빈박스. 보호하려고 빈박스를 채워놨어, 이걸. 야, 조졌다. 뭐야, 요 안에 들어가도 되겠다. 짜잔! 눈쟁이에요. 후! 아, 뒷면으로 그냥 뺄 수 있네. 오, 아, 이렇게. 언박싱 너무 쉬운데? 패킹. 이 비닐로 방어해둔 거도 있고, 모서리 안 다치게. 역시 비싼 의자는 뭐가 달라도 다르네. 이렇게 뭐가 들어있습니다. 설명서겠죠? 오! 건진하게. 엠바리! 게이밍 체어. 야, 이게 진짜 게이밍 체어죠,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막 있어요. 막 인증서죠? 이건 갖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대망의 코! 그거죠, 이거? 조절하는 그 방법? 어 근데 잠깐 그냥 기본 세팅대로만 앉았는데도 엄청 편하다 이거. 제가 이 립체어랑 처음에 뭐 살지 봤던 제품 중에 허먼밀러사의 에어론 그리고 허먼밀러사의 엠바디 그리고 뭐 에르고 뭐 이런 쪽 인체공학 체어들 여러 개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립체어를 선택을 했었잖아요. 근데 엠바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의자예요. 근데 이제 로지텍이랑 합작을 해서 그대로 낸 게 아니고 게이밍에 맞게 로지텍이 생각하는 부분을 조금 더 개선을 시킨? 개선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런 모델입니다. 패브릭 소재도 약간 바뀌었고 이 바닥에 쿠션도 원래 없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것도 폼이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릅니다. 다릅니다가 아니고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 팔걸이도 팔걸이 움직이는 게 특이하다. 보통 팔걸이 움직이면 이런 것도 수직으로 그냥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는 수직이 아니에요. 이게 약간 이렇게 휘어서 올라온다. 그래서 이렇게 좁네? 얘는 이제 수직으로 올라와서 옆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뒤로도 움직일 수 있고 뭐 앞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뭐 등등. 이거 안 되나? 뭐 없는데? 이게 뭐지? 여기 오! 오! 오 쉣! 야 이거 넣는 건 어떻게 넣지? 여기를 무릎 있는 여기를 앞으로 앞뒤로 조절이 돼. 이게 오 개신기해. 그러니까 하판 조절 가능한 애들도 이게 이렇게 움직였으면 움직였지 늘렸다 줄였다는 안 되는데 이건 앞이 늘어나요. 하판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합니다. 얘는 이렇게 보이죠? 앞뒤로 왔다 갔다 해서 앞으로 빼면 뒤에 공간이 이제 조금 뒤에가 비어요 살짝. 근데 그게 막 엄청 거슬리진 않는데 살짝 엉덩이가 좀 애플 힙이다 엉덩이가 좀 똥실하다 이런 분들이라면 여기 공간이 이제 좀 살짝 뜨죠? 엉덩이 부분이 그런 단점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사용 방법이 다른 애들이랑 다르니까 헷갈린다. 이게 빠지긴 빠지는데 이게 넣는 거를 힘을 좀 들어갔구나 세게 땡 해야 되네. 여기 줄어들어요 보이죠? 이거를 지금 이만큼만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다리가 긴 사람이면 이 무릎 부분이 이제 90도로 걸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접혀
여기가 이제 접혀 들어가는 부분이 딱 이렇게 닿아야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빠스 쉽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들어서? 들어서인가? 아 들어서네 들어서. 그러니까 다리 긴 사람들을 위한 용도입니다. 저는 쓸 일이 뭐다? 없다. 그리고 이게 엄청 밑까지 내려가네요. 지금 보여요? 주먹, 내 주먹 하나 들어갈 만큼 공간밖에 안 남아요. 이건 책상 위에 뭐 걸치는 게 있어도 그냥 쑥 들어가겠다 이거는. 근데 얘는 이게 없네? 이게? 이거 앞뒤로 조절하는 거 적혀 있거든요? 이걸 앞뒤로 당기래. 두 손으로 앞뒤로 당기라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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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과 방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앞뒤로는 안 되네. 앞뒤로 안 되는 건 좀 그렇다. 탈락. 그러니까 이게 얘가 올라올 때 내가 좀 좁다고 했잖아요. 안으로 하면 굉장히 좁잖아요. 옹졸해 보이잖아. 이렇게 조금 밖으로 하면 이렇게. 이거 돌리는 거는 텐션. 무슨 텐션이지? 이거 텐션인가? 어 그렇네. 이거 뒤로 밀리는 거 텐션. 이렇게 하면 엄청 조여져요. 아, 잘 안 넘어가. 아 그리고 있네. 고정되는 거. 넘어가는 거 고정. 안 넘어가게 하는 거. 1단, 2단, 3단, 4단까지 해서 이 정도까지 넘어갑니다. 이건 얘도 있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돌리는 게 하나 있어요. 백시트 어저스먼트.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조이네. 움직임 잘 보세요. 그걸 풀면 얘가 내려가고요. 조이면 허리를 더 꽉 잡아줘요. 앞으로 당겨줘. 등받이 각도 이거. 아 와우. 아 이게 360도 움직일래? 나 뭔지 몰랐는데 이 파란색이 안에서 따로 움직여요. 보통은 이렇게만 당기면 올라가게 돼 있는 건데 얘는 360도 어느 방향으로 당기든 간에 당기는 걸로 판정이 돼요. 와 미쳤다 이거. 일단 잠깐 앉아봤을 때 소감은 좋아요. 딱 앉으면 느껴져요. 비싼 의자는 진짜 딱 앉으면 와 이 소리가 딱 나와요. 여러분 이거 생긴 건 비슷해 보이지만 쿠팡에서 산 5만원짜리 의자 가성비 생긴 거는 진짜 그냥 똑같이 패브릭에 괜찮을 것 같죠? 딱 앉으면 아 얘도 충분히 5만원 치고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똑같이 생긴 이거 그러니까 솔직히 그냥 그 겉으로만 보면 얘 엉덩이판이나 얘 엉덩이판이나 얘 엉덩이판이나 아 얘는 좀 다르게 생기긴 했지만 그냥 똑같이 패브릭에 앉게 돼 있네. 엉덩이 그 느낌 잡아주는 그게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비싼 거랑 싼 거는 이거는 누가 와 산 자보다 야 의자 막 죽이네 막 이럴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립체어 얘도 좋거든요? 얘도 상당히 좋은데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 있을까 싶었는데 와 진짜 다르네? 솔직히 게이밍 의자 치고는 단점이라고 하면 이거 없는 거 헤드레스트 없는 거. 아무튼 헤드레스트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이게 생각보다 좀 달라요 써보면. 근데 이게 불편하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게이밍 하시는 분들 중에 헤드레스트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가 가끔씩 땡겨가지고 좀 누워있고 싶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럴 때는 헤드레스트가 없으면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불편합니다. 있으면 좋긴 합니다. 근데 이게 넓어요. 바닥이 엄청 넓네. 앉을 수 있는 사이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좁아 보이는데 솔직히 좁은 게 안 느껴져요. 왜냐면 실제로 허리가 기대는 부분은 여기밖에 안 걸치기 때문에 여기 옆에 없는 게 더 낫습니다. 여러분 그 게이밍 체어 써보면 게이밍 체어가 내가 오히려 게임하는데 안 좋다고 하는 이유가 자세 부분도 있는데 내가 보여드릴게요. 내가 쓰던 거. 게이밍 체어가 게이밍에 별로 적합하지 않은 이유. 이것도 40짜리입니다. 내가 샀을 때 42만원 거 주고 산 거예요. 정말 유명한 제품인데 이게 쓰레기 같아요. 이거 게임할 때 진짜 불편해요. 근데 이게 어느 게이밍 체어를 사도 거의 다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싱을 하면 이제 이렇게 잡으니까 이게 오히려 받쳐주는 게 뭐 나쁘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마우스를 들고 게임을 하면 이거 뒤로 가는데 보여요? 지금? 갈 때마다 부딪히는 거 보여요? 저감도 유저면 특히 뭐 FPS가 감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끌어내리잖아요. 반동제어 배그를 하거나 뭐 하면 이렇게 끌어내리면 걸려요. 이거 진짜 불편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게이밍 체어 쓰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근데 엠바디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요. 엠바디 같은 경우는 옆을 아예 삭제를 시켰죠. 여기는 이렇게 뒤지게 당겨도 뭐다? 안 걸린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초창기 몇 년 동안은 이제 마케팅빨로 쓰는 사람들도 많고 그랬는데 점점 쓰다 보니까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트리머들도 저런 거 샀다가 생각보다 저거 너무 불편한데? 아, 좋다고 하니까 일단 그냥 써봐야지. 그래서 막 샀었는데 이런 인체공학 의자가 확실히 이제 게이밍 의자, 그러니까 실제 유저가 사용했을 때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이런 의자. 그래서 저는 모델은 잘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이 뭐다? 가격입니다. 일반인 기준에서 의자가 200이 넘어간다고 하면 솔직히 왜? 하겠죠? 이게 지금 218만 4천 원입니다. 허먼밀러 엠바디가 국내 가격 지금 225만 원인데 이게 콜라보해서 약간 더 게이밍에 치중되고 약간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볼 수 있는 모델인데도 가격이 더 싸요. 국내 가격이. 이것도 AS가 12년이고요. 제가 알기로 이것도 12년이에요. 로지텍 콜라보한 것도 12년인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산 게 아니라서 받은 거라 별로 검색 안 해봤어요, 딱히. 아무튼 좋습니다. 근데 하체만 운동한 헬창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의자가 하체만 조진 헬창 같은 느낌. 그래서 평가. 로지텍에서 이제 만든 첫 의자잖아요. 근데 자기들만의 그런 뭐 기술력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입증이 돼 있는 인체공학 의자에서 거의 최고 수준의 기술을 자랑하는 허먼밀러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그중에 모델을 굉장히 잘 골라서 진짜 게이밍 체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의자를 했다는 건 정말 좋습니다. 첫 모델을 이걸로 했다는 건 저는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어중간하게 영가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최고를 위해서 베스트로. 근데 가격이 200이라는 거는 이제 좀 아쉽긴 하죠. 일반인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약간 상징성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살 사람은 사지만 우리는 이 정도 할 수 있다 보여준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내려간 모델도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난중에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